안녕하세요. 현재 가더얼트 커뮤니티에서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고민에 빠진 가성비 기덜트 가덜트입니다. 아직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은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오일을 테스트한다고서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이나 고무 재질에 영향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본다고서 넣어두고 나서 네. 원래는 일주일 만에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네, 3주째가 돼가고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또 좋게 생각해본다면 오랜 시간 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실험이지 않을까. 네. 조금만 좋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모토 피니언 기어라든지 크라운 기어는 아니구나 카운터 기어랑 그 이 고무 재질에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크게 뭐 갈라지거나 사가 보이는 느낌도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오, 괜찮은 오일 아닐까 생각만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비싼 미니카 오일들은 네, 분명 성능이 보장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사용도 하셨고 그에 대해 뭐 증거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외적으로 다른 윤활제는 많이 테스트를 안 해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미 괜찮은 윤활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윤활제들이 계속 나오는데 안 써볼 건 없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한번 써보다가 일단은 플라스틱이나 고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영상을 사실 끝내려고 했습니다. 네, 사실 요즘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을 해결하고 하려고 했는데 모터에도 이 윤활제가 적당히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처럼 그냥 윤활제를 위에서 아래로 집어 넣어버릴까, 그래서 흐르게 해버릴까 그 생각도 하고 했는데 기왕이면 오늘은 절단을 좀 해버릴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라이터로 칼을 달구었는데 너무 짧게 달군 것도 있고 얘가 단단한 것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분해를 하겠습니다. 분해를 하는 거는 뭐 일단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보여드리는 입장에서 조금 작동 가능이 좀 쉽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 그리고 제가 언젠가는 한번 할 것 같았는데 네, 그걸 오늘 하네요. 모터 캡을 좀 커팅을 하려고 합니다. 모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크게 손대지는 않을 거고요. 뭐 디그리스를 이용해서 그리스를 닦아줘도 되긴 하는데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커팅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뭐 공구도 샀는데 산 김에 조금 깎아봐야죠. 일단은 1.5단계 정도에서 한번 커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1.5단계는 아무래도 커팅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명서에도 3단 정도는 하라고 했으니까 3단 정도로 밟아보겠습니다. 역시 3단 정도는 해야 잘 커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날은 드라멜 전용 날이 아니라 그 일반 뭐 공구 판매하는 뭐 사이트 뒤져보시면 이거 진짜 몇백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굳이 비싼 거 안 사셔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라모델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제가 윤활제를 잘 넣고 뺄 수 있게끔만 커팅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다듬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다듬지는 마세요. 그냥 저는 한 김에 그냥 살짝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끝나고 줄을 이용을 해서 마무리는 조금 더 다듬어 주겠습니다. 다듬고 나서 이제 먼지 이런 게 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퐁퐁으로 샤워해 주겠습니다. 작업할 때 몰랐는데 엄청 깔끔하게 한 건 아니네요. 네, 제가 다음에는 진짜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그리스는 뭐 디그리스 이용을 해도 되는데 저는 아끼자는 의미인 거지 뭐 굳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나쁜 견해 그런 것도 없고요. 네, 이 부분 이미 깠는데 굳이 여기다가 디그리스를 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길들이기라는 거는 이 두 녀석이 짝꿍이 되는 겁니다. 굳이 치자면 서로 좋은, 그러니까 브러쉬들은 최대 얇게 깎여가는 거고요. 그리고 결합을 할 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해주셔야 브러쉬가 큰 손상 없이 결합이 됩니다. 모터 캡을 닫다가 중간에 끊었는데 뭐 방금 말한 브러쉬만 깎여가는 게 또 아니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들 모두 서로에게 알맞은 길을 형성하는 게 모터 길들이기 작업이니까요. 물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저압 길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필요한 부품은 많이 없지만 뭐 좋은 뭐 12V 이상 뭐 지질 수 있는 뭐 공구들 있으면 좋죠. 근데 일단 저는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파노가 그렇게 좋지는 안 좋은 건 아닌데 보통 타미야 기본 모터 타입으로 했을 때 17에서 18kg 정도가 나옵니다. 스피드 체커 기준으로요. 일단은 그 녀석보다는 조금 높은 치수가 나오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걸로 테스트 해보는 거는 처음이라서. 그리고 일단 제가 저압 길들이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1.5V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제 건전지가 요즘에 충전지는 1.2V가 많단 말이죠. 하나당. 그래도 일단 1.2V로 서서히 길들이기를 살짝 해주겠습니다. 약 20분 정도 저압 길들이기를 했습니다. 그 이상은 하진 않았고요. 하지만 길들이기 작업을 하면서 잔해물들이 많이 생겼죠. 더러우니까 디그리스를 이용을 해서 조금 잔해물을 빼주겠습니다. 대신 이때는 모터캡을 열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터캡과 지금 축이 다 일체가 됐잖아요. 이 상태로 길들였기 때문에 이 상태의 속력을 알아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할 거고요. 일단은 잔해물들이 아까 봤을 때보다는 더 더러울 거예요. 왜냐면 보였던 부분만 봤던 거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은 부분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네, 확실히 깨끗하진 않네요. 많이 검붉틱틱하고요. 디그리서를 사용하셨다면 충분히 건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건조도 해주시고 충분히 닦아주셔야 하고요. 뭐 윤활제를 투입할 때 뭐 바늘 있으시면 뭐 많이 쓰시긴 하잖아요. 많이. 근데 전 없어가지고 언젠가 산다고 해놓고 매번 못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붓으로 톡톡 찍어 발랐습니다. 뭐 붓으로 찍어 바른다고 하더라도 붓 자체에 약간 물을 머금는 듯한 형상을 띠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 성질을 이용해서 톡톡 이렇게 뿌려주고 있습니다. 뿌려주고 나서 그냥 바로 작동하진 않고 약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냥 작동도 하면서 사이사이 틈에 좀 들어가라 제발 들어가라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붓을 이렇게 톡톡 하거든요. 붓을 톡 하면 이렇게 싹 스며들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건전지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달려주겠습니다. 아까보다는 확실히 좀 상승을 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아까 뭐 최고가 230 정도였는데 지금 270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터 캡을 반틈 열어버렸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이 빨리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온도 상승은 이제 일반 모터 상승하듯이 상승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교군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꺼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마프레임? 네. 뭐 제 커스텀 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크게 뭐 손댄 건 별로 없고요. 하지만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들어 두고 나서 방치를 했어서 조금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정비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네, 그냥 하겠습니다. 스피드 체커 측정하기 전에 완충된 건전지를 이용을 해서 파노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터에 열이 너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모터 캡을 조금 테이프로 좀 닫아줬습니다. 파노 같은 경우는 기본 모터가 312 정도까지 나오네요. 화이트 스핀들 유. 그렇다면 스피드 체커에서의 속도는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24 정도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성비적으로는 괜찮은 오일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나요? 그리고 제가 오늘 주행 영상의 포인트로 알려드릴 부분, 제가 굳이 튜닝된 차량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튜닝된 차량의 싱글의 기본 모터, 과연 속도는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캐럴트 가덜트였습니다.